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7일입니다. 오전 11시 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대담집에서 후보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일 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독재 군부 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 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해 나가고 그때그때 화장만 바꾸는 겁니다.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로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일, 독재, 군부, 보수, 반공, 산업화 세력을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다. 이게 또 강조점으로 정말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게 이른바 적폐 세력의 구체적 정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허위의 세력들로 지칭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반공자유 세력이네요. 반공자유민주주의 세력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회의 주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다, 이렇게 적대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감을 품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람이 행사하는 공권력이 누구를 향할 것이냐, 누구를 비호하고 누구를 공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사에 돌아가는 세상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적대감 또는 경멸감, 위선 허위의 세력, 이건 보통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뒤에는 어떤 이념적 증오심이 있어야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대통령 될 사람이 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그 국민들이 대한민국 70년 문명 발전의 주류 세력인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위선적이라든지 허위의 세력이라든지 떵떵거린다든지 이런 표현을 쓸 정도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념이 무엇인지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증명을 했습니다. 작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은 김일성 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다든지, 작년 9월 평양 5.1 경기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 국무위원장 김정은이란 표현을 씀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격하해가지고 김정은의 부하가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과공비례를 했습니다. 과공비례. 공손한 게 지나치면은 무례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애틋한 정을 솟는 게 있습니다. 솟는 대상이 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개입니다. 김정은의 개새끼입니다. 김정은의 개가 낳은 새끼들. 김정은의 개새끼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애틋한 마음이 왜 국민들에게는 향해지지 않는지 하는 게 미스터리입니다. 대통령의 설 연휴 소식, 그리고 대통령이 전하는 성탄절 소식, 여기에 등장하는 개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보내준 풍산개입니다. 풍산개의 새끼들.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런 게 실려 있습니다. 6일 날, 6일 설이죠, 설. 옛날에는 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설이라고 그러죠. 신정, 구정 이렇게 나눴습니다. 2일 양산으로 떠났던, 이 홈페이지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2일 양산으로 떠났던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저녁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됐네요. 6일 점심은 청와대 실장 및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떡국 대신 김정숙 여사가 준비한 온반으로 함께 했습니다. 김 여사는 설에는 보통 떡국을 먹지만
북에서는 온반도 많이 먹는다며 따뜻한 음식인데 평양에서 오실 손님도 생각해서 준비했다고 말했답니다. 여기 평양에서 오실 손님은 아마 김정은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에서 온반도 많이 먹으니까 우리도 온반을 먹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공개한, 그 밑에 공개한 사진에 또 김정은의 개새끼들이 등장합니다. 김정은의 개, 보내준 풍산개의 새끼들을 돌보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으로 또 찍혀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자주 나오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 청와대가 여러 번 공개를 했어요. 예컨대 지난 10월 청와대 김정은 선물 풍산개 송강 고미 공개 해가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 에게 선물한 풍산개 암컷인 고미 뭐 이런 사진도 실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2일 청와대 관저에서 송강과 고미를 돌봐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청와대가 SNS를 통해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 적혀 있답니다. 그런데 또 지난 성탄절 아침에 띄운 이 일종의 카드, 크리스마스, 요새 SNS로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 비슷한 이 청와대 발표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탄절 아침 우리 마음에 담긴 예수님의 따뜻함을 생각합니다.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네. 등등 이 박노해 그 겨울의 겨울의 시 중에서 땄다는 문장을 하나 놓고 그 밑에 또 김정숙 여사와 만난 서광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뜨개질로 만들어준 목도리를 두른 고미 새끼들의 모임입니다. 김정은의 개새끼의 사진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 밑에 사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관저 마당을 뛰어다닙니다. 아직 귀가 쓰지 않았지만 이제 제법 늠름한 풍산개 모습이 나옵니다. 귀여운 목도리를 두른 채 형제들과 관저 잔디밭을 굴러다닙니다. 서광지역 아동센터 친구들 고마워. 개가 추울까봐 싶어서 따뜻하게 뜨개질을 해서 목도리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죠. 고미가 품고 온 6마리의 풍산개 새끼들이 성탄 인사드립니다. 대통령님 성탄 인사처럼, 대통령님의 성탄 인사처럼 모두가 따뜻한 성탄, 나 행복이 모두 행복이 되는 성탄 되세요. 이 무렵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연말에 서울에 올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북한에 온다, 간다 말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만나서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환영한다는 뭐 이야기를 들었는지 트럼프를 만나고 나서 나와가지고 전용기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은 국민들이 상수를 들어서 환영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를 상수를 들어서 환영한다. 그러니까, 김정은, 뭐, 맞이, 백두운운하는 단체들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을 환영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KBS에 나와가지고, 김정은 환영 운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그 무렵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14학번 박성은 학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이화여대 환영위원회라는 자칭하는 단체가 붙인 대자보 밑에다가 이런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살인마 김정은과의 평화를 외치는 당신들의 양심은 안녕하신가요? 김정은은 평화의 비둘기가 아닌 세계 최악의 살인마, 독재자, 학살자, 전쟁 범죄자입니다. 당신들은 살인마가 그렇게 반가우신가요? 대학생의 지성으로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독재를 비판하지는 못할망정 두팔 벌려 환영하는 당신들이 부끄럽습니다. 무지라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뻔뻔함이라면 유죄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세계인이 비웃습니다. 한국인들은 혹시 바보냐고. 이거는 바로 상수를 들어서 환영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접적으로 보낸 메시지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김정은만 들어있다라는 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에 김정은만 들어있으면 거기에는 북한 동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오로지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 북한 주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8천만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결 구도는 김정은 대 한민족 전체입니다.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3대에 걸쳐서 수백만의 동족을 죽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난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평균 수명을 남한보다 12년이나 짧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살이 쪄가지고 비만 체질입니다. 한 사람을 행복을 위해서 북한 주민을 시켰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들어서가지고 한 사람을 행복을 위하여, 김정은 한 사람을 행복을 위하여 8천만 한민족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입니다. 1대 8천만의 구도입니다. 민족 반역자 김정은 대 8천만 한민족의 행복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 편에 선다면 8천만 대 2의 구도가 됩니다. 8천만 대 2의 구도가 됩니다. 살인마 김정은이 보낸 개를 청와대에서 키운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히틀러가 보낸 개를 이스라엘의 수상이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관제에서 키우겠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이것도 한두 번이지. 또 이런 기억도 납니다. 작년 가을에 김정은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잘 익은 귤을 200톤이나 사가지고 그한 6억 원 들었을 겁니다. 6억 원 어치. 200톤입니다. 200톤. 그걸 또 군용기를 사용해가지고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걸 그러면 김정은이가 저 굶주린 사람에게 나눠줬을까요? 200톤 누가 먹었습니까? 200톤? 김정은 200톤? 아마 웃었을 겁니다. 김정일의 식단을 보면은 한 끼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합니다. 고운 발바닥 요리, 캐비아, 당일날 공수해온 파리의 아이스크림. 이런 사람이 감귤을 맛있게 먹었을까요? 감귤을? 친일 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독재 군부 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 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해 나가고 그때그때 화장만 바꾸는 겁니다.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로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거든요. 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개새끼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런 사람이 펼치는 대북정책의 북한 핵 문제의 종착점은 어디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